일단 민철이는? 응, 빵이 있어요. 어? 응, 빵이 있어요. 너 왜 그동안 안 나왔어? 어? 말을 해, 말을 답답해 죽겠네. 입 달렸으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시작. There. 자, 이 친구하고 발음은 똑같지만 얘는 무슨 뜻이었더라? 아, 그러면 그것이 얘는 뭐하니 그러면? 고대가 뭐였어요? 데리저 부분 뭐였어요? 몰라요? 거기에 가다 There is a 부분 거기에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거 그냥 있다라 했는데요 비동사 두 가지 뜻 있다 하나의 책이 이시야? 이스 뭐라고? 이스 스펠링 불러봐 I-T-S 좀 있어 없어? 없어 It 처음 되겠는데 It's 무슨 격이야? 전격 뭐라고? Pet 좀 큰 소리로 해라 Pet Pet Room Room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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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펠링 불러줘봐 아우 힘들어 죽겠네 IT 좀 S 왜 줄임말이야? It is. First. First.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First.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Second. 세 번째는. Third. Third. 다음. She. 잠시만요. 자, 얘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가끔씩 애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냐면 얘가 이거다 이런 애들 있어. 아니야. 그녀의는 뭐야? Her지. 알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보고 그것의다 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야. 이런 것도 헷갈려. 원래는 점 찍고 S 하면 뭐뭐의가 맞아. 예를 들어서 뭐 제니의 하고 싶으면 제니즈 이렇게 하면 제니의가 되는 게 맞아. 알았어? 근데 안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구분하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격? 주격. 주격이지. 오. 민준이 이런 건 잘해. 댄스. 댄스. 자, 민준아 그리고 이제 너 중등부 데뷔를 빨리 해야 돼. 지금 조금 속도가 늦어. 빨리 준비를 해야지. 이제는 옛날에는 시험 안 치는 학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없어졌어. 1학기부터 바로 시험이란 말이야. 알았어? 데뷔를 미리 해야 돼.
his. His. 얘가 뜻이 몇 가지란 얘기야? 뭐하고 의하고 이 뜻일 때는 무슨 격? 성격. 오. 이 뜻일 때는 오. 오케이. use you. 근데 요거의 격하고 이 뜻일 때의 격하고 이 뜻일 때의 클래스 격하고 다르지. 이 뜻일 때는 무슨 격? 성격. 이거는 목적격. 오. 뭐라고요? cell phone. 자, 단어는 요 정도 점검하면 된 것 같고, 너 그, 뭐야, 그거 할 차례잖아. 프린트. 프린트 받아갔잖아. 네. 안 받아갔어? 받아간 것 같은데요? 있어, 없어. 확실하게 지금 얘기해. 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있어? 그러면 해서 보내. 빨리. 왜 그거 해서 보내면 되는데 왜 안 하고 계속 개기고 있어? 이거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 헐, 이 프린트 가지고 얘를 한번 하라고. 어? 알겠어? 해서 필기했는 결과 찍어서 보내면 내가 다음 시간에 너랑 같이 네가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했는지 확인할 거란 말이야. 의, 알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름씨가 포함된 거예요. 소유격과 그다음에 명사가 포함된 게 소유격 되는.